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서비스 제공하는데 그 사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인상적이었던 게 어질러티. 사업을 하는데 되게 민첩성이 있어야 된다. 보안 서비스 동일하거든요. 아마존의 가령 한 달에 과금 형태도 한 달에 한 번, 최근에는 뭐 주당 한 번, 또 어떤 경우는 데일리도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보안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올 것 같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민첩성이 되게 중요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법론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빌딩 블록을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이노베이티브하고 그냥 생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 조금 더 밸류에드하고 밸류에드하고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경쟁이 이제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도 뭐 지금 여기 부스 보면은 경쟁사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시장 계속 크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보면은 저쪽도 크고 우리도 큰 게 맞죠. 최종 어쨌든 보면 커스터머는 밸류에드 있는 거 계속 이렇게 갖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인포세기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서비스 시작을 하지만 아마존의 그 사상하고 계속 맞춰서 저희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국용으로 이렇게 동반 성장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SK 인포섹은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관제 1위 업체로서의 그 충분한 관제 인력과 컨설팅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저희가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온프라미스 관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고객을 대상으로 관제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포섹의 클라우드 관제를 하기 위한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인포섹 통합 관제 플랫폼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인텔리전스 DB, 빅데이터 엔진 세 개의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 포탈을 통해서 클라우드 관제 서비스나 원격 관제 서비스, 하이브리드 확연 관제 서비스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관제 플랫폼입니다. 또한 이 관제 플랫폼 내에서는 침해 차단 탐지서부터 이벤트 추이 상관 분석, 지능형 위협 대응까지를 전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이런 모든 플랫폼의 내용들은 R&D와 스탑서트 그리고 외부의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통해서 상시 분석과 위협 대응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SK 인포섹의 클라우드 관제 서비스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안 장비 관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고객의 보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는 1단계로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보안을 위해서 도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제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고객의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서 그 서비스와 자원 현황에 대한 이상기후 탐지라든지에서 조금 더 고객에게 예측형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 인포섹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고객이 원하는 그 서비스의 시작과 끝단에서의 모든 보안 관제, 안전한 관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저희 SK 인포섹의 보안 관제의 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